부활의 날, 예수님은 그 주의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이에요. 우리는 항상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달력을 한번 쳐다보세요. 달력에 보시면 저기 달력에 빨간 색깔로 적어진 날 있죠? 일요일이 그 주의 첫날이에요. 그 주의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 이게 안치했죠. 안치하고 나서 이제 그 62절부터 6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한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내가 성경대로 이 땅에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지겠고 죽임을 당하겠고 그리고 묻히겠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죠. 그래요. 그 예언은 다윗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다윗이 선지자라고 나와요. 그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예언해 놨는데 예수님이 썩는 거 그것을 주님의 거룩하신 분이 썩어짐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을 해놓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선지자들이 또 시편에서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해놓았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겠다고 말하니까 그 빌라도랑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이 그 종들을 시켜서 경비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 앞에서 지키겠어요. 무덤에 큰 돌을 굴러놓았기 때문에 사람의 한두 사람으로 굴릴 수가 없어요. 여자의 힘으로도 굴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 앞에는 경비병들이 이제 지키고 있죠. 과연 3일 후에 부활하나 어디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자, 28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이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지금 천사의 형상이에요.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미 경비병이 천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키가 한 4미터 5미터짜리의 사람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옷은
아주 눈처럼 흰 그 옷을 입고요. 빛이 나는데 그 형상이 번개 번쩍하는 그런 빛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우리가 유령이나 귀신을 볼 때도 무섭다고 하는데 천사를 볼 때는 두렵죠. 더 두렵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경비병 이 장정들이 남자들이 전부 떨면서 거의 시체가 되듯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애언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여자들한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여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중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경배 절했다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거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친히 이 여자들을 만나서 여자들은 그 주님 죽었는데 어제까지도 무덤에 묻혀있는 그 주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걸었던 그 주님 그렇게 걸고 따랐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때 이 사람들의 가슴은 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은 하셨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믿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이분이 살아서 무덤이 열려버리고 무덤 안에는 없어요. 시체가 오직 주님이 두르셨던 수건이랑 그것만 딱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기뻐서 팔짝팔짝 뛰겠죠. 이 기쁨이 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을 믿었던 형제 자매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옆구리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 난 데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넣어봐야 믿는 거죠. 넣어봐야. 구멍이 얼마나 컸으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기쁨의 겨우죠. 그러나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들은 경비병들이었고 그 경비병들이 11절부터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그 본 군인들 경비병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돈 주면서 입을 딱 막는 거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다 들었어요. 지금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리면 빌라도의 귀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가 그 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가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요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자, 그분의 모습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그분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아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을 봅시다. 자 36절에 이제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같이 누가복음 24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이 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죠. 그걸 알게 되고 이들이 이 말을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막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났어요. 부활이란 말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36절부터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죽은 자가 도무지 살아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첫 번째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살아나 버렸어요.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그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벌벌벌벌 떨면서 그분을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자상하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마. 왜 의심해? 자, 나를 만져봐.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보니까 못 박혀있는 자국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머 영인가 봐 유령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런데 나는 있어. 그래도 안 믿으니까 야 여기 먹을 거 있어 없어? 있어. 있어서 드리니까 거기에서 생선하고 꿀을 드시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나오죠. 생선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어머, 진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시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몸을 제가 너무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니까요. 이걸 묵상하게 됐어요. 주님, 주님의 몸은 어떻게 생긴 거죠? 부활의 몸은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은 반드시 먹어야 살아가는 몸이죠. 그죠? 네. 자야 하고 싸야 하고 그런 몸을 갖고 있어요. 제한을 갖고 있는 몸이죠.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실 때요. 요한복음에 보면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문이. 문이 잠겨져 있을 때 예수님이 문으로 통과하시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디를 갈 때 그냥 공중도 걸어가고 마음껏 걸어다니고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들어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베드로한테 말했죠. 너도 그의 제자지? 부인했잖아요. 왜요? 자기를 감옥에 가둘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으로 안 들어오니까 사람은 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우리 부활의 몸은 이런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예요. 그 후에 열두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는데 자 500명한테도 보이셨죠?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라면 보이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믿어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원받는 조건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혹여라도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믿어.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건 안 믿어.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자 10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거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시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죽은 것만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해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다 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분이 죄가 되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 아담이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범죄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얹은 거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바울이 있었을 때도 어떤 사람이 부활이 이미 지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제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요, 전부 이단이에요. 전부 이단. 자, 12절부터 12절 한번 고린도전서 찾으셨어요? 15장의 1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 자, 우리가요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아까 로마서에서 나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고 의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많이 기억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우리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들어오려면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그 생명이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12명의 사도만 부활의 증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과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하고 교제하십니까? 날마다 그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고 이게 그 살아계시는 그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우리 사도행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들을 사도들이 많이 증거했습니다. 자, 4장 33절 보세요. 4장 사도행전 4장 33절에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꼭 복음 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부활이 빠져버린 복음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매일 증거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그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자. 그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의 몸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 살아나다 할 때 보통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육체가 죽었을 때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자, 우리의 영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 땅에서 이 육체가 활동을 멈추잖아요. 죽었다. 이 땅에서 육체가 활동을 멈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은 나와서 천국 가요. 영은 영원히 안 죽어요. 불신자도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요? 육체가.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것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육체. 자, 그럼 우리 앞으로 부활합니까? 네. 우리도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펼쳐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애통해하고 어려워하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야,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잠깐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는 표현을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이후에 다시 살아날 거니까, 잠에서 깰 거니까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우리가 말하는 휴거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애통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한 걸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사람들을 무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덤에 몸은 있잖아요. 그죠? 뭐 화장을 했든지 무덤에 있어요. 그때 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그 사람들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겠죠. 진짜 그 사람이 천국에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 그 본체 천국에 있는 영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죽어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새로운 몸을 줘서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본체인 영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체인 영하고 똑같은 몸을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옵니다. 흰말을 타고 내려옵니다. 공중에서 저 셋째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겠죠. 둘째 하늘로 내려오십니다.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가 나죠. 나팔 소리가 날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통과가 되는 문으로 들어가도 되고 벽으로 통과해도 되는 그 몸을 입고 위에 있는 몸과 이제 위에 있는 영과 이렇게 연합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순서는요. 그 다음에는 우리라는 거예요. 살아.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 몸이 변화돼서 호련이 변화돼서 눈 깜짝하는 순간에 공중으로 나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펼쳐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여러분 이후에 있을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일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지금 51절은 15장은 전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부활할 거야. 몸이 이렇게 부활할 거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신비, 한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눈 깜짝하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요 천국에 갈 때 보니까 진짜로 이 영이 가는데요 눈 깜짝 1초 만에 다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도 몸을 입고 올라가셨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어요. 몸을 입은 상태로 나팔 소리가 나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까? 즐겁게 그냥 순식간에 쫙 올라갈 겁니다. 쫙.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그래요. 우리 기대가 됩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갈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우리가 이 그 생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다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했어요.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주 먼 훗날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마감해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오신다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대환란의 시대가 들어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환란은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베임 당해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부는 줄 아세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8장부터 해서 천사들이 계속 나팔을 불죠.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부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언제 휴거가 되는지가 날짜가 그 날이 나와요. 구체적인 날짜와 뭐 연도와 그런 것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나팔 그거는 8장 7절부터 첫째 나팔이 불기 시작하죠. 첫째 나팔이 부니 피 섞인 우박이 내리고 그렇게 나면서 수목의 3분의 1이 다 죽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계속해서 나팔이 불려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11장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된다고 했어요. 이 마지막 나팔이 이 계시록에 있는 대환란의 중간에 불려지는 나팔이에요. 여러분 환란 때는 얼마나 힘든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먼저 10장 7절을 먼저 보세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얼어붙어 버릴 뻔했어요. 눈물만 쭈룩 나와요. 눈물만.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된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교회에게 쓴 서신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분명하게 휴거의 때를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이
자기의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그 선포하신 그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하고 10장 7절의 비밀이 일치해요. 동일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비밀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자기 종들인 선지자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선지자냐는 거죠. 바울이 말했으니까 자기의 종인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선지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1, 2절에 보면 바울이 선지자인 것이 나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11장에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일곱째 나팔이를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합니다. 이르되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지금 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와버린 거예요.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나와요.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때 우리가 휴거하게 됩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는 휴거고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이것이 첫째 부활.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 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는지 이 땅에서 대충 사는 사람 예수는 믿었지만 대충 사는 사람 있죠. 진짜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너무 다르죠. 그럼 완전히 상급이 달라요. 하늘나라 가보면. 여러분 후회하게 돼요. 이 땅에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안 산 사람은 후회 막급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다 주세요. 나라를 다스리게 되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온다면 여러분 믿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 못 세우면 여러분 666표 받게 돼요. 표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었어도 지옥으로 가게 돼요. 너무나 명확하게 계시록 14장 16장이랑 나와 있어요. 참 비참한 삶이에요. 비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믿음과 증거로 이겨요. 그들을 얼마든지 이겨요.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에 그날이 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대충 사셔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직장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요. 내가 왜 몸을 건강하게 운동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세워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요. 그 영혼들을 건져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요. 더 이상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왜 여기서 저희들이 계속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은요 자신을 버리는 삶이에요.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휴거돼요. 전부 다 들림받아요.
전부 다 부활의 몸을 입어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드시죠? 그 정도 갖고는 못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돈보다도, 그분은 건강보다도, 그분은 지식보다도, 그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 만왕의 왕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하냐고요? 이 생명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증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당당하게 찬양하시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시고 당당하게 악기 치시고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너를 밀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시고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